그 청장님, 그 오늘 저 보고 내용 중에 병역법 개정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 이 내용이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하는 사람을 연기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금 그 내용이죠. 예. 근데요, 그 문체부 장관 추천자 중에 무자격자를 부정 추천한 사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예,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명 있었죠. 예. 그걸 알면서도 이런 걸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국방에 있을 때 병역 제도 개선 소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문체부랑 병무청의 원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가 병역 특혜는 최소화돼야 된다. 꼭 필요한 특혜는 형평성, 공정이 중요하다. 이거였어요.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차별해서는 안 된다. 순수 예술, 대중 예술 이 벽도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면, 이번에 이제 BTS 그 빌보드 1등 한걸 계기로 다시 이게 들어왔는데, 대중 가수는 지금 연기잖아요, 그죠? 연기인데 성악하고 판소리는 사실상 군 면제인 그렇습니다. 특례예요. 그 예술체육위원인 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그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수인데, 그리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민간이고 대중가수는 민간이다. 근데 여기는 예술요원은 민간이 아니지 않냐. 근데 여기도 민간이에요. 그 성악 판소리 대회는 국가대회입니까? 민간대회입니까? 민간대회죠. 예. 국가대표로 참여하는 겁니까?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개인 자격 아니죠. 개인자격이죠. 그러니까 체육요원은 국가대표 자격이에요. 아시아게임, 올림픽. 그런데 예술요원은 무슨 콩클 같은 거잖아요. 이거 다 민간 대회고 개인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병무청이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것도 논의되다가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특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그리고 꼭 필요한 특혜가 있다면 형평성 맞게 해야 된다는 원칙, 최소화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을 하면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 연기도 특혜니까 연기 혜택을 주면 마찬가지로 예술 분야도 연기 혜택을 줘야 된다. 똑같이. 기존의 면제 혜택을 주면 이것 똑같이 차별 말이 나온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래야 0이 서는 거예요. 물론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아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도 문제가, 문체부 장관이 그럼 대중문화예술 그 우수자들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냐? 기준이 명확하면 그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면 되죠. 예. 추천이라는 불필요한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추천을 하게 되니까 무자격자 부정 추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어떤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관계부처 협조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어서 만들고 또그 연령도 어떤 이병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이렇게 고려하는 이런 연기 어떤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그러니까 제가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이 예술체육위원 취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처음엔 국위선양이 있었어요. 예. 국위선양은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1등 할수 있는 청년의 전성기 보호예요. 예를 들어, 저도 이거 검토하다가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 발레다. 고 나이 때에 이제 군대 가버리면 발레 선수로서는 영원히 그 회복 불가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가수들도 이제 몸을 많이 쓰는 댄스 가수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제일 이제 전성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성기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성기 보호라는
기준으로 쭉 봐야 된다. 그러면 유사한 분야가요. 그 비보이가 있어요. 네. 그럼 제일 그 비보이 잘하는 연령대가 이 나이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비보이는 지금 빠져 있죠. 여기 혜택 대상에. 네. 그리고 이 게임이 있어요. 네. 이 게임은 제가 보니까 그 전성기 수명이 더 짧아요.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예요. 끝이에요. 딱 걸립니다. 이때. 그래서 그것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어떤 대회를 선정할 거냐. 네. 그것도 좀 나름 기준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 클래식 같은 경우는 콩클이잖아요. 네. 이 콩클이 올림픽처럼 권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 콩클이 많이 있어요. 그걸 선정을 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경쟁 어디 입상했다 그러면은 대중가수 중에서든 가장 광범위한 있고 가장 권위 있는 뭐 하나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하면 더 넣으면 되는 거죠.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뭐 순수 대중예술 이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순수 예술은 면제를 주고 대중예술은 연기를 준다. 이거는 저는 이번 기회에 연기로 다 통일되는 게 좋겠다. 제가 조금 전에 자꾸 이 원칙 기준 말씀드린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금메달 따는 게 굉장히 귀했던 시대에 나왔던 제도예요. 네.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아시안게임은 한국이 뭐 거의 탑이잖아요. 1, 2, 3등 안에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튼간 그 대중문화예술인원에 대한 어떤 병역 연기 문제는 상당히 국민적 관심사도 많고 또 이 문제는 작년 11월 달에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기조는 대체 복무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축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형평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은 이병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한선으로 해서 이병을 해야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조 중에 있는데 법치가 아니고 법치해야 된다. 문체부 장관 추천 이건 없어야 돼. 예, 그래서 이 그 같은 분야를 가지고 지금 협조를 문체부 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기준을 잘 마련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